네, 저희는 지금 무얼 먹고 있을까요? 바로 백년화편 밥알 찹쌀떡, 특히 벚꽃 떡상. 버전. 떡상 그 떡상 핑크. 떡상 핑크. 네. 체리 블루썸. 입춘대길이라고 딱 쓰여져 있는 이 백년화편을 네 먹고 있습니다. 이 백년화편 밥알 찹쌀떡 드디어. 우리 백년화편에서 벚꽃 패키지를 3월 19일이면 언제입니까? 바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3일까지 3일 동안만 할인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여기 다 국산이래요. 팥 찹쌀이. 아 여기는 무조건 국산이에요. 솔직히 국산 아닌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호두. 호두? 호두. 호두. 캘리포니아. 호두는 캘리포니아죠. 호텔 캘리포니아. 호두 캘리포니아. 무조건 호두랑 호텔은 무조건 캘리포니아예요.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색소나 방부제 걱정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든든하게 드실 수 있는 백년화편 밥알 찹쌀떡 3일 동안 빨리 주문해서 저렴하게. 네, 할인되냐고 그러는데 할인되는 정도가 아니라. 네, 그냥 공짜로 거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3월 19일까지. 맞아요? 공짜는 아닐 텐데. 35,000원 한 박스. 한 박스가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 달 먹지 않아. 아 이거 이제 냉동실에 딱 넣어놓고 하루 한 개씩 이렇게 먹으면 또 되니까. 네, 요 밥알 찹쌀떡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백년화편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장 시작할 때가 다 됐으니까요. 바로 염승환 이사님 모시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장이 미국장 올랐으니까 우리 장도 좀 가봐야죠. 네, 오늘 뭐 출발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현재 이제 예상 지수는 33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2,654 정도 기록할 것 같고요. 네. 코스닥은 10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한 역시 1% 이상 급등할 것 같은데 881포인트에서 일단 출발을 해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현재 이제 그 호가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출발이 좋습니다. 한 2% 가까이 2% 오르네요. 네, 반등을 해줬고 SK 하이닉스도 2.6%, 삼성전자가 한 1%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고요. 또 삼성 SDI도 1.1% 가까이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2차 전지 일단 반도체 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오늘 좀 일단 돋보이는 모습이고 미국에서 그 델타 항공이나 항공주들이 엄청나게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유가가 좀 급락해서 수혜도 좀 있었고 또 특히 미국의 이제 국내선 운항이 이제 대부분 예전 코로나19 이전으로 다 이제 정상화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항공주에 좋게 작용하면서 급등했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도 한 3% 가까이 좀 오르면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가장 좋은 또 출발을 일단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이제 국제 유가 급락하면서 네. 석유화학주들은 좀 유가 빠져야 수혜거든요. 그래서 2.7% 반등을 해줬고 HMM이 2.8%, 두산중공업이 한 2% 가까이 좀 오르고 있고요. 또 리오프닝 수혜주죠. 그 강원랜드가 2.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포스코케미칼, 뭐 LG에너지솔루션. 뭐 SKI 테크놀로지 많이 빠졌던 기업들 그러니까 리오프닝 주하고 많이 빠진 기술주들이 오늘 일단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 으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S오일이 0.3% 정도 빠지고 있고요 금리 상승 수혜주죠 신한지주가 0.7% 정도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주하고 금리 인상 수혜주인 은행주 이쪽은 오히려 오늘은 좀 밀리는 그런 흐름으로 오늘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도 최근에 뭐 주가 흐름 견조했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2% 정도 그렇군요.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제 미국 시장과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대선 후에 꽤 많이 올랐네요. 그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92,000원 하던 게 지금 1,500원이니까요. 네. 어제 하루 살짝 조정받았구만. 네. 네. 그래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23포인트 정도 지금 네. 오르면서 0.86% 상승 종목이 한 720개 정도 될 정도로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이 더 상승폭이 좋은데 현재 12포인트 올라서 1.43% 올랐고요. 1219개 종목이 올랐고 하락 종목은 130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이제 거의 다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 특징주로는 메지온이 좀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메지온 네, 오늘 6% 올랐고요. 심텍이 한 4% 정도. 이번에 오늘 뭐 보고서 보니까 패키지 기판이 그 중국 선전시 락다운 좀 당했잖아요. 그거 오히려 좀 수혜주라는 좀 분석이 있더라고요. 일부 증권사에서. 그래서 기판 업체가 좀 강합니다. 심텍이 한 4% 반등했고 에코프로 뭐 테스나 같은 반도체 2차 전지도 그래요? 오늘 반등했고 KMW 같은 이제 오늘 그 통신 장비도 4% 가까이 지금 오, 급등하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아 그래요? 좋아하는구만. KMW 오늘 한 4% 가까이. 아 KMW 4%가 네. 올라버렸네. 약간 이제 그래, 통신 장비 잠깐만. 내가 74,000원에 들어갔는데. 아 그래도 오르니까 네. 기분 좋습니다. 네, 33,800원 고맙습니다.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네. 좋은 편이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좀 수급 상황이 아직은 좀 좋진 않아요. 외국인들이 오늘 미국이 좀 급반등에 성공했는데도 여전히 오전에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344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외국인들의 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좀 줄어야 되는데 아직은 오전에 조금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오후까지 한번 이 부분은 좀 체크를 계속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섹터 쪽은 오늘 뭐 거의 전 업종이 반등하는데 제일 많이 오르는 건 역시 항공주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TA항공이 11%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항공주들이 가장 좋은 모습이고 여행주도 오늘 좋습니다. 뭐 인터파크라든가 하나투어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다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예. 호텔 어떨까요? 아 면세점이요? 호텔 신라는 잠깐만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봤네요. 1% 정도네요. 예, 네. 찾아보니까 네. 크게 수혜를 네, 받지 크게, 못하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면세점이 좀 약한 이유가 좀 중국 리스크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중국 좀 그 셧다운 우려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오기가 쉽진 않잖아요. 지금 저렇게 이게 락다운 당하게 되면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 백만 가지예요. 내려간 네. 이유도 백만 가지, 올라간 네. 네. 어쨌든 그래도 조금은 올라갔다는 네. 말씀. 아 우리 백년화편 지금 홈페이지가 약간 좀 접속이 좀 잘 되다 말다 아, 뭐 이런 것 같은데. 학원에 몰리시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오늘 내내 하니까. 네. 네.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네, 천천히 접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그리고 너무 오늘 계속 뭐... 만듭니다. 아 우리 김프로님 떡 참 좋아하세요. 맛있어. 정말 맛있잖아요. 진짜 맛있다니까. 네, 떡 참 좋아하세요. 네. 뭐 3% 뉴스 저기 뭐야. 네. 자 그리고 계속 더 말씀드리면 네. 오늘 뭐 반도체도 오랜만에 좋습니다. 마이크론이 한 5% 가까이 오늘 오르다 보니까 오늘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도 다 좋습니다. 다 네, 괜찮고. 좋아질 때 됐죠. 예. 네. 게임 업종도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이제 모처럼 다 반등하고. 그러니까 성장주들 최근에 급락한 부분들을 오늘은 좀 일정 부분 만회하고 있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도 다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낙폭가대했던 그 수출 관련 대형주들 다 오늘은 이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은 좀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빠지는 거는 뭐 예상하셨겠지만 원자재 가격 수혜주들은 다 빠지고 있어요. 오늘 뭐 천연가스 관련주라든가 광관업체, 뭐 니켈 관련주 이런 기업들은 오늘 반대로 빠지고 통신주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했는데 방어주로 좀 부상을 했는데 오늘은 일단 대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참 징글징글하게 안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래도 또 비교적 좋은 모습 보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빨리 정프로 상담 좀 주총 언제... 주총인 회사들이 꽤 있나 봐요. 보니까. 오늘 오늘 네. 그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네, 그렇고. 삼성전자. 아, 참 제 주총에 제가 한번 가야 되는데 제가. 제가 집단 린치를 당할까봐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몇 회사들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래도 갔다 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번 갔다 오십시오. 그죠? 어떻게 한번 찍어볼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브이로그 같은 거 찍어갖고 아침 방송에 제가 갔다 온 그거를 한번 틀어드릴까요, 그죠? 라이브로 해보려고. 근데 찍을 순 있나? 거기 주총장에서 아, 주총장에서? 주총장에서 그 찍는 거는 제지당할 수도 예, 있는데. 제지당할 가능성이 네?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그 찍는 게 내 얼굴 찍는다는데 왜? 나 내 얼굴만 찍고 제지하면 안 되지. 응. 자 그러면 하나 골라봐 그러면 회사가 많아요. 섹터를 한번 좀 제가 골라볼까요? 그러면 저 통신 장비, KMW. IO, 그다음에 숙박, 신라 호텔을 가라.
신라 호텔을 가면 신라 호텔에서 할 거 아니야? 아 그래요? 또 알아? 거기서 호텔 숙박권이나 하나. 야 이거 먹고 가. 이럴지도 먹잖아. 어 왜? 부패 거라고. 부패. 못 이기는 척하고 받고 나와야지 그러면. 네. 자 그리고 뭐 오늘 이제 시장은 대략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오늘은 뭐 괜찮은 뭐 리포트를 한번 살짝 볼까요 그러면? 네. 네. 오늘 이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요새 이제 반도체 얘기들 계속 나오는데 워낙 좀 주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삼성증권의 자료하고 그다음 KTB 자료 하나씩만 좀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삼성의 그 황민성 연구원님이 적어준 거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좀 이슈가 하나 있었대요. 그 오늘 사실 뭐 주총에서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는 게 그 GOS 이슈 발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가 있겠지만 또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 삼성이 또 파운드리 공정 중에 14나노 공정 뭐 이게 핵심 공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하더라도 그 삼성전자 고객사 중에 하나가 미국의 암바렐라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저도 좀 생소한 기업이긴 한데 암바렐라? 네, 요게 요 회사가 하나 있나 봐요. 파운드리 고객사래요, 미국에. 요 회사가 이제 납품에 좀 차질을 받고 있다. 실적 발표에서 언급을 했대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공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또 이게 파운드리 기술 이슈 아니냐, 수율이 좀 안 나와서. 근데 이제 삼성에서 파악한 바로는 그건 아니고 공급이 좀 잘 안 되고 있대요.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객들한테 원하는 물량을 제공을 좀 못하고 있대요. 수요는 많은데 생산을 이제 아무리 해도 이 공급 자체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율 이슈는 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수요가 좋아서 발생한 이슈이기 때문에 너무 좀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라는 좀 의견인 것 같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경우도 1분기 수요 물량 뭐 가격 이런 이제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당초 분기 그 가이던스 상단을 지금 계속해서 공급업체들이 확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예상보다 빨리 가격 상승 전환이 좀 가능할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주가는 빠졌지만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좀 유지를 해줬고요. KTB 투자증권에서 오늘 좀 보고서가 나왔는데 메모리 업황에 좀 봄이 올까. 지금 한 달간 메모리 업계 주가가 25%나 지금 급락을 했거든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때문에. 근데 지나치게 좀 저평가된 것 같다.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투자 의견을 강력 매수로 좀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탑픽은 SK 하이닉스로 일단 의견을 좀 제시했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뭐 중국의 또 봉쇄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좀 어렵지만 생산 차질 영향은 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좀 제한적일 것 같다. 그렇게 그렇죠. 우려할 만큼 크진 않다. 그리고 네온가스 얘기 많이 나오지만 이거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재고가 아직 많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 호재성 요인 몇 가지가 있는데 2분기부터 파운드리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증설을 시작을 한대요. 네. 그러니까 생산이 늘어나면 메모리도 이제 당연히 공급 여력이 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2분기부터 단가가 좀 크게 반등할 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디램과 낸드.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주부터 메모리 업체 실적 컨센서스가 이거 이제 KTB의 의견입니다. 그 대폭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실적 전망치가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3월 30일 날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또 가이던스를 제시할지 그 부분까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2분기 실적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지금 주가가 과소평가된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니까 반도체에 대한 뭐 의견들은 어쨌든 애널리스트 분들은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일단 좀 바라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까? 그리고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그 저희 당사에서 이제 오늘 나왔던 건데요. 저희 전배승 연구원님이 금융 담당하거든요. 배승. 요새 그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네네.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 근데 가능성을 한번 점검해 본 자료인데 일단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은 좀 있죠. 뭐 물적 분할 요건 강화한다든가 자본 시장과 관련해서. 근데 아마 이게 개정되기가 좀 당장은 쉽지 않을 거라고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왜냐면 이게 국회에서 법으로 이제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이제 이미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면은 법률 개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야 합의해야 된다. 여야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되니까 정치권의 정격적인 합의가 있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약은 맞는데
대통령령으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 양도세 금지. 예, 네, 그러니까 양도세 그 폐지한다고 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에 내놨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하려면 2023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법률을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여야가 합의를 네, 움직여줘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저희 당사에서 이제 전배승 연구원 얘기로는 일단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려면 빠른 시간 안에 여야가 만나서 합의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좀 내용이니까 네. 이건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이중과세 우려가 좀 있잖아요. 지금 증권거래세도 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증권거래세는 할인을 좀 하긴 하는데 네. 할인 뭐 살짝 하는 거잖아요. 예, 네, 0.15% 정도로 낮추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이중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래세도 내야 되고. 양도세도 내야 되는 네. 이런 상황으로 가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증권업계에도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일본에서도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회전율이 많이 줄어들어 버렸대요 사실 네, 그래서 거래세와 양도세가 병존하는 구간에서는 네. 그래서 일단은 요거 그 여야의 전격적인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폐지는 현실적으로는 좀 아직은 쉽진 않다 네. 이런 내용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국민들의 인식이 그런 거지. 그러면 아 그게 뭐 여야 합의하면 되죠.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아 어려워요. 이게 이제 정치권을 보는 시각이잖아. 여야 합의는 어렵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고 시간 무지하게 걸린다. 그지? 뭐 이제 경험으로 습득된 거니까. 경험으로 습득된 거지. 알겠습니다. 자. 또 정프로 징징쇼 언제 시작하냐 이런 말씀. 아 근데 오늘은 네. 저 여미사님이 20분에 가야 돼. 아 그렇습니까? 네. 징징쇼는 네. 둘이 해 둘이 좀 이따가. 우리 둘이요? 네, 뭐 지금 하셔도 돼요. 근데 뭐 지금 한번 짧게만 해보세요. 예. 네. 네. 아, 어제나 그제처럼 이렇게 막 징징거리기만 하고 이거는 의미 없다고 봐요.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 아무리 정프로 개인 종목이라도 이거는. 네. 여러분께 도움 안 되면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한번 질문을 약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사이클이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많이 벌어진 거 이런 거 전 원하지 않아요. 이제 사이클 있는 업종인데 얘가 지금 최근 좋은 사이클 탔단 말이죠. 코리아 스틸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한제강. 아 대한. 한국제강이야? 대한제강이야? 대한제강. 대한제강. 아 한국 제 한국 철강. 한국 철강이 있지. 한국 철강. 아, 그건 말이 아닙니다. 대한제강. 네. 대한제강을 아, 언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4725, 24720. 몇 프로야? 지금? 얘는 거의 지금 2권에 붙었는데 13.93% 마이너스입니다. 그걸 2권이라고 그러니? 15% 안쪽이면 이익이죠. 마이너스 15 안쪽이면 이익이지 왜 그러세요? 오, 최근에 엄청 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민인 겁니다. 사이클이 지금 탄 것 같아요. 아니, 뭐야? 어우 최근에 살짝 빠져서 그렇지 굉장히 차트가 많이 오른 차트인데 이게. 네네네 그래서 요 정도면 지금 아, 철강 사이클이 한번 이제 다 올 만큼 왔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뭐 원자재 가격 많이 다 올랐잖아요 요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더 오를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철강 대강 어렵지 않나 이런 어떤 사이클에 대한 판단 어떻게 좀 주시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 기업은 사실은 이제 이거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반대로 해야 된다. 돈을 너무 많이 벌고 퍼가 낮을 때 오히려 팔고 적자 나고 사실 포스코도 사실 그랬거든요. 포스코도 네. 예전에 적자 났을 때가 바닥이었고 작년 2분기에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 냈는데 네. 주가는 이제 그때부터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반대로 그냥 질질 흘러내려 버렸는데 질질 네, 완전히 흘러내려 표현 좀 정리해서 해주세요. 네네. 뭐라 그랬어? 아니 그때부터 주가 질질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래갖고 아니 흘러내려. 나 주주인데.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지금 잘 벌고 있는데 주가는 반대로 빠지기 시작하고. 그 제 자식들 중에 제일 똘똘한 놈입니다. 이놈. 똘똘한 한 채가 바로 얘.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이게 무조건 사이클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이게 무조건 이제 옛날에는 뭐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이게 맞았는데 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네. 또 바뀌니까 상황이라는 맞습니다. 게. 그런데 또 이게 우크라이나 이슈도 생겼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철강이 옛날엔 중국의 영향을 엄청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지금 이제 철강을 공급을 제약시킨단 말이에요. 계속. 예. 계속해서 제약시키고 수출도 지금 뭐 이제
뭐 작년에 한참 이슈가 됐던 게 금지시킨다. 그러니까 대한제강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구조적으로 이건 좋아지는 게 중국 물량이 한국 이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 중국산 저가 제품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점점. 한국 제강회사들 좋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강회사들이 지난해도 좋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숫자로도 검증을 해봐야 돼요. 숫자까지 같이 나오는 숫자를 검증해요. 네, 그러니까 그 숫자랑 실적이잖아요. 그런데 네. 실제로 지난해 대한제강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2021년 그 매출이 1조 9,900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네. 네? 2020년 매출이 1조 961억이야. 거의 더블 났어요. 네, 맞습니다. 영업이익은 818억에서 2,055억. 더블도 더 났네 이거는. 네. 그죠? 이게 내가 네. 볼 때 거의 사상 최대 이익 난 것 같은데. 사상 최대 이익 아, 났겠지. 잘 잡았다. 예. 근데 단기 순이익이 1,764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에 연결 기준으로입니다. 531억. 아, 그러니까 똘똘해. 이게 3배 이상 났죠. 네. 그죠? 단기 순이익이. 네. 그런데 이게 PER이 얼마냐? 5배예요. 너무 좋네. 사상 최대 이익이 났는데 PER이 5배라는 게 극히 저성장 산업이라는 얘기죠, 이게. 네. 그죠? 네, 극히 저평가 아니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저평가할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지금 히스토리컬 하이 그 PER, 그 최근 들어서. 예. 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이클 산업이니까 높은 펄 절대 안 줘요. 퍼 자체를 시장에서는. 아, 높은 펄은 아니지. 왜냐하면 수익이 많이 늘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요거 방송 끝나고 내 전화 한번 해볼게. 내 친구 여기 임원으로 있는 애가 있는데. 아, 진짜로.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한테 지금 팔로 사로 사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판단을 그러니까 하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게 숫자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네. 검증이 돼버렸잖아요. 네. 진짜 실적까지 나오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물론 올해도 한번 더 봐야 되겠죠. 올해도 이 실적이 이어지면 이건 진짜 찐이니까. 근데 그걸 봐야 되는데 그 다행히 증권사 전망치가 있어요. 올해는 작년하고 거의 똑같아요. 유지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엄청난 실적을 올해도 유지할 것 같다. 네. 성장은 아니죠, 당연히. 성장률은 둔화되겠지만. 근데 아니 400억 벌던 회사가 평균 몇 년간 연간 2천억을 벌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이걸 앞으로 몇 년 유지한다는 건 아, 이거 어떻게 하는 사이죠? 네, 굉장히 저평가됐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알기로는 좀 리스크가 있는 게 국내 제강 회사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신규로 누군가 좀 이렇게 진입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 아니 그거 뭘 더 성장 산업도 아닌데 누가 또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간 리스크가 될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만약에 진짜 하반기에 그게 있다면 상반기에 이렇게 좋을 때 약간 트레이딩을 한번 하는 것도 왜냐 하반기에 그 이슈 때문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오히려 또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런 변수들을. 예. 이거는 누가 살아냈니? 이거요? 어. 이런 거는 적절한 타이밍에 샀으면 굉장히 그 네.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인데. 근데 지금 이렇게 주가 제가. 올랐는데도 네. 퍼가 지금 올해 예상 기준으로 3배, 4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싸긴 싸죠. 엄청 싼 거죠. 아, 난 철을 왜 샀지? 그리고 이제 제강에서가 또 구조적으로 좋은 게 건자재잖아요. 아, 건설에 들어가잖아요. 건설. 아, 됐어. 얘는 그러니까 이제 그 홀딩. 리스크 하나만 지 그러니까 경쟁자 진입 하나 빼면은 제가 봤을 때 얘네들이 특별히 건설, 나쁠 게 없어요. 그 주택 건설 같은 데 들어가나? 네, 주택 건설은 철근이잖아요. 파이프. 제가 철근 회사예요. 아, 그래? 아, 해요 다. 대한제강이. 예, 철근 회사니까. 철근합니다. 건자재. 그래. 강철 예? 네? 철근이에요, 여기. 네. 그래서 아마 요새 이제 그 건자재랑 같이 간 거. 아, 이게 철근 엄청 반듯하게 만들어요. 네. 빠르게. 이거 뭐 언제 봤다 그러냐 솔직히 이게 딱 소비재 하나도 없는 회사인데. 아니 철근을 진짜 아우 이렇게 대나무처럼 그냥 똑바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리를 해드리면 기존의 철강과 좀 다르게 네. 이런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게 좀 한두 개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이클로. 내가 지금 방금 종목 토론방 들어가 봤거든. 또 경축 종프로 관련주 진짜로요. 네이버 종토방에 들어갔더니 경축 종프로 관련주 띠익 하면서. 어? 그러니 에... 핑크라는 분이 댓글을 달았어. 주가가 안 가는 이유가 있어. 아 씨. 그 잘 갔는데 최근에. 에... 아, 좋았습니다. 네. 바로 반응하는구만. 응? 바로 반응해. 어제 어디? 와 어제 태웅.
테오로직스였죠. 아 근데 테오로직스나 뭐 이런 대한제형 다 괜찮은 기업들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내용들도 좋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눈이 있어요. 아, 그 밑에는 오늘도 쳐봤겠네. 자 우리 또 염이사님 오늘 가셔야 되니까 네.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